댓글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깎아준다 이런 이벤트 아닌 거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김구디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든 곳은 바로 저희 가게 아닙니다. 한 1년 동안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씩 댓글로 김구님 샵은 어딘가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많은 이벤트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처음에 입구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게 주행성 사육장들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는 뭐 우리 팔자 좋은 비어디들이 있고요.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죠. 예. 진짜 매력이 많은 종이에요. 제가 한때 정말 좋아했던 종이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저희 짬처리관이요. 예,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또 대표적인 모니터 중에 한 종인데 예, 먹성의 신 아니랄까 봐 이제 카메라 보니까 이제 또 밥 주는 줄 알고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혓바늘 날랑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면 건계 생물을 위해서 이렇게 유목이랑 세팅이 되어 있고 보시면 사실은 여기 생물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원래 수입이 이번 주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수입이 안 들어와서 좀 재밌는 친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 친구들 들어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억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버스비드 육지거북 성체인데 우리 파충류 매니아들 사이에서 러시아 거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강인한 친구인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성체고요. 예, 보이시죠? 예, 저만 보면 이렇게 밥 달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좀 밑에 넣어놓은 이유가 예, 너무 시끄러워서 밑으로 넣어놨어요. 밥 달라고 하도 벽을 끌고 돼서 사람만 보이면 이렇게 돼요. 아우, 예, 다시 닫아야겠다. 예, 예, 들어가. 자, 새로 들어온 짬처리반 예, 늑대거북입니다. 예, 성격도 진짜 더럽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늑대거북은 함부로 키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촬영을 갔었거든요. 촬영 간 날 어떤 손님이 혹시 거북이 기증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괜찮다고 데려오시라고 크기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손바닥 망하대요. 손바닥 망하다고 해서 들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그 사람 손바닥은 얼마나 크길래 아마 농구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 무서워요. 진짜 성격도 너무 더럽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살아있는 생물인데 버릴 수도 없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혹시라도 늑대거북 성체 키우고 싶으신 분 창원 킴스랩타일 매장으로 오시면 제가 이거 무료 분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진짜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건이 직접 오셔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성격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직접 꺼내 가셔야 되고요. 저도 핸들링 해본 적이 없어요. 와일드한 맛이 있긴 한데 저는 별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네요. 자, 이쪽은 보면 이제 하겐 유리장이 세팅이 돼 있고 이거 저희 샵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린트리 파이톤 아루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솔직히 처음에 분양하려고 데려왔다가 너무 이뻐서 그냥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키운 지 벌써 4년 5년째고요. 분양할 마음이 없어요. 교목종 애들 조금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초보자분들은 좀 키우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게 야생의 맛. 예. 겁나게 좀 사나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손님들이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얘도 원래 나무 위에 사냐고. 예, 얘 원래 나무 위에 사는 애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목종이라고 이제 나무 평생을 나무 위에서 사는 친구들이에요. 예. 뭐 그냥 뭐 그렇다. 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파충류터 김군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만 설레발이를 치면서 데려왔던 리케너스. 네, 이제 어리젓하게 완벽한 성체가 되었었고요. 아, 얘들은 볼 때마다 참 뭐라 해야 되지. 아, 너무 이쁘다. 너무 키울 맛 난다. 근데 이제 단점은 어마어마하게 싼다. 어마어마하게 먹는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피가 와서 약간 좀 우연 느낌이 좀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멍청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추리 도마뱀이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을 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가보이존입니다. 지금 분양이 좀 몇 마리 나가서 이제 약간 마리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좀 퀄리티가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맹이들 6밴드가 보시면 등줄 위에 두 줄, 이제 옆구리에 또 두 줄, 그리고 배 쪽에 또 두 줄에서 6밴드까지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친구의 가보이인데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서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예감은 뭐죠 이거? 조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멋진 퀄리티의 가보이도 많이 늘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이제 블로치드 가보이일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다 퀄리티가 받쳐주는 애들이라서 볼 때마다 좀 뭐래 약간 뿌듯한 느낌. 예, 확실히 좀 그런 건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진짜 부모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퀄리티가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가보이 사육장은 뭐래야 되지 좀 약간 좀 눈뽕
완전히 좀 화사한 느낌.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막 엄청 밝을 것 같은데 사육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밝진 않아요. 예. 밤이 되면 이제 애들이 활동을 많이 할수 있게끔 밤에는 불을 이렇게 꺼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크레스티드 게코들을 좀 많이 늘렸는데 원래 저희 샵이 크레스티드 게코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릴리 화이트, 이쁜 릴리 화이트 꼬맹이 친구들 분양 중인 개체들도 좀 많이 늘렸어요. 크레스티드 게코를 좀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저는 뱀 위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파충류토끼인군 채널이 너무 감사하게도 1년 만에 4,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모였어요. 구독자의 60-70%는 크레를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들이 놀러 왔을 때 제일 많이 찾는 게 크레였고 크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고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크레를 조금씩 늘리고 번식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조금 특이한 사육장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오픈렉 사육장. 짜잔. 오우씨, 연구실 느낌 나지 않나요? 풀떼기 키우는 연구실. 보시면 이렇게 렉 사육장을 열지 않아도 볼파이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춥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자동으로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 사육장 밑에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열선이 깔려 있어서 애들이 춥지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원래 일반적인 렉 사육장 같은 경우는 열어서 이렇게 뱀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 얘들은 그냥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사실 이 렉 사육장을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이유가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옆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열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사실은 구라고 그냥 일일이 나와갖고 열어주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아, 농담입니다. 예. 저 볼파이톤은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물 중에 하나죠. 채널 통해서 워낙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말 그대로 진짜 식구들, 우리 볼파이톤 식구들인데 이제 시즌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번식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뭐 엄청나게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좀 멋진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페어링도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밥 먹이고 쉬고 있는 기간이긴 한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열심히 합사를 해서 이쁜 이새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페어링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예, 클라운 친구들 좀 많습니다. 예, 볼파이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좀 그래도 이쁜데 할 만한 이런 클라운 크러치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프 라인이죠. GHI 크러치들. 이번에 슈퍼 GHI 크러치 지금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예, 기대 중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인큐베이터인데요. 이 안에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알이 들어가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쿨링으로 돌려야지 안정적으로 온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히팅 사육장 안에다가 인큐베이터를 넣었어요. 아주 참신한 방법인데 이거 좀 히팅을 하면서 안에는 쿨링을 한다. 전기를 이중으로 쓰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온도를 안정적으로 잡으니까 확실히 해충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개체들도 많이 튼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티드 게코를 한 22도 정도 세 해서 90일 이렇게 해서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파충류토 김군이 운영하는 파충류 샵은 어떤 곳인가?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샵 느낌보다는 그냥 사육방 같은 느낌?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도 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고 짧은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있잖아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5만원 상당의 사육장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신다면 저 큐브장을 3대를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 내가 비어디 드래곤을 키운다, 뭐 뱀을 키운다 이러면 저기 보이는 주행성 사육장을 갖다가 제가 한 대를 제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깎아준다 이런 이벤트 아닌 거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때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저는 파충류토 김군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